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은 유니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목적어 교재는요 페이지 83에서 8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금 목적어 만들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있는 거랑 쭉 흐름이랑 같이 보시고요. 목적어의 종류 중에서요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돼 있는 목적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이 부분은요 사실은 목적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 역할을 해요. 그죠? 주어나 목적은 다 명사만 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주어 할 때, 주어 만들기 할 때요, 우리가 뭐 대절, 왓절, 후절, 휘치절 이런 거 다 공부했는데, 얘는 주어 할 때 공부 안 했어요. 물론 주어로도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목적어에서 처음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좀 챙겨두시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목적어는 이 자체가 주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명사니까. 그러나 주어일 때는 우리가 안 했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목적어로 해놨으니까 의문사가 뭔지는 좀 알아야죠. 그죠? 의문사. 그럼 뭐가 있어요? 물어볼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때 who, which,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 그 다음에 whether,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문사가 있어요. 그 이것들 앞에서 사실 다 공부했죠. 언제 한 거야? 명사절 주어 만들기 또는 그죠? 이 뒤에 가서 또 우리가 명사절 목적어 만들기 해서 또 공부할 텐데, 후절 만들기는 주어 만들기 할 때 했어요. 그렇죠? 그거랑 연관이 돼 있다고. 그죠?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명사절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명사절 만들기에서 우리가 응용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그때 명사절 접속사들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 이것들이 다 지금 여기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육하 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뭐 이렇게 해서 육하 원칙인데, 영어에서는요, which하고 whether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의문사들이 이렇게 쭉 종류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 다음에 있잖아, 이거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who to believe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덩어리가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덩어리가 목적어가 될 수 있으려면 품사로는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명사로 우리가 인식하는 훈련. 그죠?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뒤에는 뭘 몰라? 목적어 나와야지. 목적어로 뭘 쓴 거냐면 who to believe 이렇게 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된다고, 덩어리로.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뭘 몰라?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가면 누구를? 투부정사가 뭐야? 앞으로 믿을 거죠? 그래서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믿을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요 목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대충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 말 우리말에도 그대로 있는 거야. 누굴 믿을지. 됐죠?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지나간다 하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용이요. Who to believe라는 표현, 이것이 요거잖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근데 얘가 명사절이랑 관련이 있다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 예문을 한번 보세요. 예문. 나는 언제 내가 여길 떠나야 할지 압니다. 됐죠? 난 내가 여길 언제 떠나야 될지 알아요. 자, 이 말을요 그대로 영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난 알아요. 그렇지? 서태지. 난 알아요. 그래서 I know. 썰렁해. I know. 그죠? 뭘 한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언제 내가 여길 떠나야 할지, 이 전체가 목적어인 거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뭘 한다는 얘기야? 언제인지 아냐. 그죠? 언제인지. 5시인지 지금인지. 그죠? 언제인지 알아요. 그래서 I know when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주어 만들기 할 때 다 했었잖아.
그 다음에 언제 누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떠나야 할지.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한다. I should로 갈까요? 뭐뭐 해야 한다니까. I should 떠나다. Leave 이렇게 들어갈 거야. 됐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I know when I should leave. 됐죠? 어딜 떠나? Here. 여길 떠나요. 자, 이렇게 가면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런데 when 다음에 뭐가 왔어?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when절, 명사절. 오케이?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이 말이요,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무슨 관계 잘 보세요. 우리말이랑 똑같다고.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나는 언제 내가 여길 떠나야 할지 압니다. 이 말을요, 줄여봅시다. 쓸데없는 말이 있어, 여기. 어떤 게 있어? 나라는 말 여기 있는데 또 나라는 말이 또 있잖아. 그래서 이걸 빼버려. 빼버렸어. 난 언제 여길 떠나야 될지 알아. 이래도 같은 의미가 될까요? 나 언제 떠날지 알아. 되지? 된다고. 물론 정확하진 않죠. 아무래도 내가가 있는 게더 낫죠. 여기가 네가일 수도 있잖아. 난 네가 여길 언제 떠나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문맥상 그냥 정황상 난 언제 여길 떠나야 될지 알아. 그랬을 때는 아, 지가 떠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이거는 추론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마치 영어에 우리말에서 사랑해 그러면 당연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추론하잖아. 그것처럼 내가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말에서 같은 뜻으로 써올 수 있죠. 그래서 난 언제 여길 떠나야 될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렇게 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추론하는 거니까. 맞죠? 대신에 내가가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조금 부정확한 거지. 그러나 말이 좀 줄었으니까 말은 편한 거야. 그러니까 편하려 그러면 부정확한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정확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 불편한 거지. 이 인생의 진리야.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두달 만에 영어를 정복해서 토익 900점을 넘길까요? 그걸 알면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땅 내가 다 사겠다. 그지? 그죠? 빠르게 가려 그러면 뭐가 떨어져?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죠?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이려 그러면 빨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점수를 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확도는 떨어져. 그러니까 최고 점수는 어떨까? 예상만큼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런데 99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빠르게 점수를 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정확해야 만점을 받으니까. 인생의 진리예요. 오케이? 여러분의 목표가 빨리빨리가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경지는 뭐야? 좀 낮다, 이런 얘기. 진짜 높은 경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너무 쉬운 것만 찾지 마세요. 저도 강의할 때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하면 편하게 할수 있다. 편하긴 뭘 편해. 여러분한테 편하면 여러분보다 머리 좋고 배경 좋고 돈 많고 백 좋은 사람한테는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자체가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느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가시밭길을 거쳐가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 뭐 하이웨이 패스 그냥 뭐쭉 패스해서 갈수 있으면 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내가가 빠져도 괜찮죠?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내가가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거를 영어로 바꿔봅시다. 나는 언제 여길 떠날지 압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일단 I know는 똑같겠네. 그죠? I know는 똑같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는 거야? 언제인지를 안다도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라는 말을 또 써줄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I를 뺄 거라고. 언제? 우리말로 뭐야? 떠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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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다라는 말은 leave인데요. 동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는 항상 주어가 와야 되잖아. 근데 주어를 뺐잖아. 그럼 여기 동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떠날지는 떠나다랑 다른 말이잖아. 떠날지는 영어로 뭐예요? 떠나다에서 살짝 바꾼 거지. leave에서 뭘로 바꿔? 그렇죠. 앞으로 떠날 거니까 to leave로 바뀌는. 그래서 when to leave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명사절과 의문사 투부정사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이 내용은 우리말에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 언제 떠날지. 됐죠? 그 다음에 뭘 떠나? Here. 이렇게 가요. 자, 두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는 정확하지만 조금 골치 아프고 좀 복잡하긴 해요. 시작. I know when. 누가? I should leave. 어디를? Here. 여기는요. 좀 줄여서. 시작. I know when to leave here. 차이는 뭐야? I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도 사라지고 should 조동사 사라졌죠? 그냥 간단하게 투부정사로 싹 바뀐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요거는 절이라고 부르고. 요 관계 아시겠죠? 자, 요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두셨으면 여기까지는 상식으로 설명한 거야. 우리말로 그대로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 다 항상 이렇게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상태가 일로 못갈 때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파일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시간 내서 챙겨 보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파일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오케이?